이번 시간에는 MySQL에 접속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. 저는 윈도우 버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윈도우에 여러분이 아파치 PHP MySQL을 설치했을 때 그 MySQL을 통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자, 우선 저는 D드라이브에 비트남이라는 디렉토리 밑에 WAMP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. 그 중에서 MySQL이라는 디렉토리로 가보면 자, bin이라고 하는 디렉토리가 있습니다. 자, 그 디렉토리 안에 보시면 mysql.exe라고 하는 요 프로그램이 있는데, 바로 저 mysql.exe라고 하는 저 프로그램이 MySQL 클라이언트고, MySQL 클라이언트 중에 이것의 이름은 MySQL 모니터라고 하는 겁니다. MySQL 모니터는 MySQL을 설치하면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이런 걸 번들이라고 하죠.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무료 소프트웨어고요. 여러분은 이걸 이용해서 이 데이터베이스를 명령으로 SQL로 직접 제어할 수 있게 됩니다. 이 프로그램은 모든 MySQL의 설치판에 설치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프로그램의 사용법은 MySQL을 쓴다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소양 같은 겁니다. 자, 그러면 이 파일이 위치하고 있는 경로, 여기 있는 요 경로 있죠? 요 경로로 제가 이 명령을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cmd를 통해서. 자, cmd라고 하는 것은 이 윈도우에서 여러분이 명령으로 컴퓨터를 제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콘솔이라고 하는 건데요. 자, 그걸 실행시키는 방법은 윈도우에서는 윈도우 키 그리고 R을 눌러 보시면 자, 이렇게 생긴 화면이 뜹니다. 윈도우 키와 키보드 R을, 윈도우 키를 누른 상태에서 R을 누르고, 그 다음에 열기에다가 cmd라고 적고 엔터를 치시면, 자, 이렇게 생긴 프로그램이 뜹니다. 예. 바로 여기서 여러분이 명령을 이용해서 윈도우 시스템을 제어할 수가 있는데요. 지금 해야 될 것은 뭐냐면, 요 프로그램 이용해서 mysql.exe라고 하는 저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려고 하는 겁니다. 자, 이걸 실행시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요 파일이 존재하고 있는 디렉토리를 이동할 필요가 있습니다. 자, 그 디렉토리를 알아내는 방법은 윈도우 탐색기에 여기 있는 주소 부분을 클릭하면 이렇게 경로를 여러분이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. 이 경로를 오른쪽 클릭해서 카피한 다음에 자, 여기 있는 cmd에서 오른쪽 클릭하고 붙여넣기를 하시면 되는데 앞에다가 cd라고 하고 띄우고 이렇게 붙여넣기를 하게 되면 바로 여기 있는 요 경로로 현재 경로가 바뀌게 됩니다. 엔터 치고요. 그 다음에 지금 C 드라이브이기 때문에 저는 D 드라이브에 MySQL이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저는 D라고 할 건데 만약에 C 드라이브에 MySQL이 설치되어 있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미 C 드라이브이기 때문에 제가 하는 거를 따라 할 필요가 없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여기서 MySQL이라고 했을 때 자, 이렇게 뭐 Access Denied for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정상적으로 잘 사용을 하신 겁니다. 자, 그럼 여기서 MySQL의 서버에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MySQL이란 요것은 MySQL 클라이언트라고 말씀드렸죠? 이 클라이언트를 이용해서 MySQL 서버에 접속하는 방법을 알아보는 겁니다. 자, 여기서 MySQL 하고서 -u root -p 그리고 111111 자, 여기 있는 요건 띄어쓰기는 안 해도 됩니다. 이렇게 입력하고 -h localhost라고 하고 엔터를 땅 치면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생긴 화면이 뜨면 이 MySQL 클라이언트인 MySQL 모니터를 여러분이 실행한 것이고 그걸 실행하면서 동시에 MySQL 서버에 접속에 성공한 겁니다. 자 그럼 여기 있는 요 메시지 요거 요 내용이 중요한데요. 요걸 한번 생각해 보죠. 자 아까 제가 실행시켰던 그 명령을 제가 확대를 해본 건데요. 자, 여기 보시면 MySQL이라고 적혀 있는 요것은 지금부터 MySQL 클라이언트를 실행할 것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. 즉, mysql.exe라고 하는 그 파일 있죠? 그 파일이 MySQL 클라이언트 실행 파일인데 그것을 실행하겠다는 뜻입니다. 자, 띄우고 -u root에서 이 u라고 하는 요것은 유저네임이란 뜻입니다. 즉, 유저네임이 루트인 사용자라는 뜻이고요. 자, p라고 하는 것은 패스워드고 패스워드가 16개라는 뜻입니다. 자, h라는 것은 호스트의 약자입니다.
자, 호스트는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 컴퓨터 한 대 한 대를 식별할 수 있는 주소죠. 그 주소로 로컬 호스트가 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이 MySQL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이렇게 있으면 이 서버에 접속하려고 하면 여러분이 이 서버의 주소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. 근데 지금 우리는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하나의 컴퓨터 안에 동시에 같이 설치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 컴퓨터의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뜻, 뭐 셀프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자기 자신의 의미를 갖고 있는 그 뜻이 바로 이 로컬 호스트라는 거기 때문에 로컬 호스트라고 입력하시면 이 클라이언트가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MySQL 서버에 접속하겠다라는 뜻입니다. 만약에 MySQL 서버가 클라이언트와 다른 컴퓨터에 설치가 되어 있다 라고 한다면 여기에는 그 서버가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의 IP나 또는 도메인이 여기에 들어가야겠죠. 자, 그렇게 해서 엔터를 땅 쳤을 때 Welcome to the MySQL monitor가 뜨면 여러분이 접속에 성공한 것이라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이 MySQL monitor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. 그러면 여기에 이제 명령을 입력해서 SQL을 입력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겁니다. 자, 그런데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이 MySQL 클라이언트에 접속할 때마다 이렇게 디렉토리를 바꿔주는, 경로를 바꿔주는 일을 하는 건 좀 귀찮을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서든지 이 CMD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키면 어디서든지 MySQL이라고만 입력하면 저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싶을 수가 있어요. 물론 그렇지 않으면 이런 불편한 방법을 쓰셔도 됩니다.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. 자,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, 여기 있는 요 MySQL의 경로 있죠? 이 bin이라고 하는 이 경로. 이 경로를 일단은 카피를 해두세요. 예, 저장을 해놓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내 컴퓨터로 들어가서 오른쪽 클릭을 하고 요 속성에서 시스템 고급 설정을 선택하면 자, 이렇게 생긴 화면이 뜨죠? 거기서 고급에서 환경 변수라는 버튼을 누르면 자, 이렇게 생긴 화면이 뜹니다. 그 중에서 시스템 변수에 보면 pass라는 것이 있는데요. 이 pass를 더블 클릭해보세요. 자, 그러면 pass라는 이름으로 값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. 여기에다가 제 끝에 세미콜론을 적습니다. 여기 꼭 세미콜론을 적으셔야 돼요. 그리고 앞쪽에 있는 내용은 절대로 수정하시면 안 됩니다. 삭제하시면 안 돼요. 자, 그 다음에 이 세미콜론 뒤에다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MySQL이 설치되어 있던 디렉토리 있죠? 여기 있는 요 디렉토리, 이 디렉토리의 경로를 여기다가 copy and paste를 합니다. 그리고 확인을 누르고, 확인을 누르고, 확인을 누른 다음에 자, 여기 있는 요 cmd, 요거를 껐다가 예, 다시 cmd 입력하고 입력한 다음에 여기 있는 여기서 mysql-u root -p11111-h localhost 라고 하고 엔터를 땅 치면 자, 보시는 것처럼 아까와는 다르게 우리가 MySQL 클라이언트인 mysql.exe 파일이 존재하고 있는 디렉토리로 이동을 하지 않고도 이렇게 MySQL 클라이언트를 설치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. 자, 요거 이때 사용했던 이 pass라고 하는 것은 이 환경 변수라고 하는 것이고요. 이 pass라는 환경 변수에다가 우리가 어떤 경로를 지정을 하게 되면 여러분이 어떠한 명령을 실행했을 때 그 명령에 해당되는 프로그램이 현재 디렉토리에 없다면 이 운영체제는 자동으로 이 패스에 등록되어 있는 경로들을 살펴봅니다. 그리고 그 패스에 등록되어 있는 경로에 여러분이 입력한 프로그램, 예를 들면 mysql.exe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이 존재한다면 그 패스에 등록되어 있는 경로에 있는 mysql.exe를 실행시켜 주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해서 일일이 어떤 디렉토리로 이동할 필요를 줄여준다라는 이 장점을 갖고 있는 방식이죠.